땅 아파트에서 67쪽 보시겠습니다. must부터 보겠어요. 자, must 그러면 여러분 have to와 같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must의 부정은 must not.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금지입니다. 금지. 자, 그러면 have to도 must도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must의 부정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그러면 have to를 부정해 볼까요? have to를 부정할 때는 don't,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얘는 불필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 don't,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은 must not 동사 원형과 긍정의 개념에서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부정의 개념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부정의 형태는 need나 동사 원형이나 don't have to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must의 부정의 형태는 금지 또는 할 필요 없다는 불필요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첫 번째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하단부에 must have PP 이것도 과거에 대한 확정적, 단정적, 긍정적 추측입니다.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자, 이럴 때는 언제 쓰는 거냐? 밤에 여러분이 12시에 휘영청 밝은 별빛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8시쯤 일어나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아, 밤 사이에 눈이 왔음에 틀림이 없다. 눈이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밤 사이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쌓여있는 눈의 그러한 정도를 보고 아, 눈이 내렸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must have PP 쓴다. She must have been beautiful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그녀는 아름다웠음에 틀림이 없다. 현재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젊었을 때를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유추해서 확정하고 긍정적으로 추측할 때 쓴다. 자, 그 다음에 68쪽 가십니다. 우드라는 게 있어요. 슈드라는 게 있고 물론 우드는 미래 과거형이다.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는 말한다. 자, 현재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That 그가 he will go abroad 해외로 갈 것이라고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현재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간다는 will고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says 자리에 그는 말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바꾸게 되면 동동시제 여기서는 will을 would로 써서 would go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said would go 이해되셨죠? 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미래 과거형이라는 부분 did you know when he would come? 자, did이기 때문에 would가 됩니다. 또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would는 그냥 과거에 때때로 우리는 만나곤 했었는데 이거에 규칙적인 습관은 used입니다. used 동사 원형을 써서 would 동사 원형은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used 동사 원형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같이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손한 표현 would you like로 쓰는 것이고 고집, 의지, 바람 됐고요. 자, 관용 표현에 현재의 소망이 있죠. I'd like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I'd like to have some ice cream.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의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가정법은 가정법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hould로 갑니다. shall의 과거형 똑같아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대절 속에 shall은 should가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 세 번째 별표 두 개 쳐야죠.
should나 ought to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뜻으로 밑줄 치세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후회, 비난 또는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또 부정적인 의미가 시험에 잘 나와요. Should not have PP. 자, 그 다음에 ought not to have PP. 그래서 마찬가지로 should not have PP, ought not to have PP는 뭐뭐 해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표현입니다. 긍정으로 나와 있죠? 부정도 잘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rest should 동사 원형은요, 부정적 의미가 있는 말이죠. forfeit ing, forfeit 대절의 should 원형.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rest가 연결되면 부정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rest 뒤에 should not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X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어 중복의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1쪽 보세요. 거의 포인트 잘 정리해놨죠? 1번 감성,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strange, 이상한, odd, 이상한, grateful, 멋진, 훌륭한, wonderful, 멋진, 훌륭한, upset, 화가 난, curious, 호기심이 있는, silly, 어리석은, surprising, 놀라운, hopeful, 역시 희망찬 이런 뜻인데 이건 사실은 감정의 의미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이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 그 감성의 의미 안에 써놓으실 게 있어요. 이거 써놓으셔야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또 한 가지 a pity, 유감스러운. 이런 것들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간에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도 should 원형인데 important, 중요한, compulsory, 강제적인, necessary, 필요한, crucial, 중요한, 결정적인, proper, 적절한, no wonder, 당연한, natural, 당연한, vital, 중요한, right, 옳은, well, fit, essential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적절한,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mperative, 필요한, obligatory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표 세 개짜리죠. 주요 명제, 권추 결동, 권추 동결. 그래서 당위성일 때 밑에다가 미래 지향성이라고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들. 자, rest should와 for fear of ing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자, 그 다음에 기타 조동사군으로 가서 설명할 게 있어요. need와 대어를 보겠습니다. 이제 조동사 측에 활용되는 것 중에서 need, 그 다음에 there 이게 있습니다. 자, need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need나 대어가 얘가 일반 동사로 쓰이는 거야. 일동.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조동이 되는 거야. 조동사가 되면 당연히 조동사가 되면 원형이 쓰일 텐데 원형을 쓰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 요거 주의하셔야 돼. 여기다가 부정어, 부정부사 not을 써야 돼. need not 동사 원형, there not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는가? 그녀는 지금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지금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녀는 지금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she 다음에 needs not go there
나오라고 시어머니 나왔다고 칩시다. 그녀는 거기 지금 갈 필요 없어. 그런 뜻인데, need 다음에 not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조동사라는 거예요. 조동사.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는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s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she라고 해서 s 붙이면 안 돼. she가 나오든, he가 나오든, 뭐 we가 나오든, they가 나오든 오로지 조동사로 쓰일 때는 그냥 need인 거야.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래서 공일 타임이 그거고요. used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으로서 우드와는 좀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이고, 72쪽의 하단부 거기 별표 두 개치입니다. be used to 명사 동명사 뭐뭐에 익숙해지다, be accustomed to 명사 동명사, 바로 밑에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편의 1번 문제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엑설런트하게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를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used to 다음에 보통 동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동사는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자세하게 구분해요. 물론 이 안에 크게 두 가지로 자타동사가 있는 거죠.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는 자동사뿐이고, 해부동사는 타동사뿐이고, 두동사는 자타동사가 다 되는 거고, 일반동사도 자타동사가 대부분 다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used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두 가지가 돼. 일형식의 의미로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There used to be a house on the hill. 자, 얘를 해석해 볼게요. 자, 이때는 used to be 동사니까 요거 주어야. 그래서 on the 위에 집 한 채가 있었다. 근데 이 형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뭐뭐이었다라고 해서, 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위에는 있었다는 존재 개념이고 이었다는 상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써볼게요. There used to be라고 써서는 얘가 있었다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를 딱 써서 He used to be a teacher. 그는 과거의 선생님이었다. 그죠? 그래서 상태의 의미는 그는 선생님이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이었다. 그래서 상태, 얘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일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비동사를 앞에 붙여서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뭐뭐 하는데 쓰여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나 명사구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 아주 주장창에는 별표 두 개, 투 스타스고요. 그래도 시험 문제에 가끔씩 응용되는 별표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헤드베러 동사 원형 그것도 있고요. 자, 73페이지 가봅니다. ought는 should라고 써두시고 의무 밑에 읽겠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정은 ought not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음. 그 다음에 ought to have PEP는 옆에 should have PEP와 같은데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의 비난을 유감을 표시한다. 잘 됐고요. 헤드베러 동사 원형, 헤드베러 not 동사 원형 하나 적어두세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회전시켜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골고루 봐서 필요 없는 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열심히 적고 열심히 소리내고 열심히로, 그죠? 여러분 터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4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잠깐 볼게요. AB의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보시오. Any device that is used인데 보세요. Be used to 여기로 가는 거예요.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장치, 대절은 관계사절, a moving wheel or vehicle,
움직이는 바퀴나 또한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장치야. 멈추는 데 익숙한 장치야. 사용되어지는 장치죠. 그래서 be used to stop을 쓰셔야 됩니다. 예, 1, 2번 중에 선택하고 It's a cold break. 브레이크라 불려집니다. 그 밑에 가볼게요. Brakes are also used in many cases to keep a stopped vehicle. To move냐, from moving이냐인데 그 keep 동사는 유지 동사면 ing를 쓰고 방해 금지 동사면 from ing를 쓰는데 자 브레이크라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경우에도 사용되어집니다. 투부정사 이하 멈춰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from ing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게 1번의 2번 정답.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f it rains,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cancel해야만 했다. 보세요. 앞에 동사가 현재형 동사면 주절의 동사는 과거형이 들어가야지. 어? 만약에 비가 온다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had to라고 써서 결과적으로 비가 온다면 계획된 스케줄에 피크닉을 취소해야만 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그죠? have to로 바꿔주셔야죠. 오늘로 예정되어진 스케줄드는 PP입니다. 또 피크닉 사이에, 피크닉과 스케줄드 사이에 위치 이즈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소풍을 cancel 해야만 한다. have to가 돼야지 had to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문제예요. 자, 시제 잘 보고 조동사. 그 다음에 76쪽으로 가셔서 어디를 보실까? 9번 보세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잘못된 곳은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will tell us that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대디야하다고 It is of utmost importance. Of utmost importance 밑줄 쳐봐요. 매우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성판단 형용사가 it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 뒤에 나온 대절은 뭐 해야 돼? should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should는 생략할 수 있잖아. 따라서 disturbed child,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는 should receive professional attention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receives가 아니라 should receive s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very important이라는 이성판단의 형용사를 of utmost importance로 조작해서 낸 문제. 문제 excellent.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자, 78쪽에 가봐요. 78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볼까요? 14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It is difficult to be objective view. 거기까지만 해석할게요. It 비동사 형용사면 가주어 진주어.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About event,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냐? In which I의 관계사절 1. 우리가 누군가 is personally involved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지 말 그대로 수사관이야 아니면 검사야 근데 우리 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휘말려 있어 이럴 때 객관적 사고를 가지기가 쉽겠어요? 물론 객관적 사고를 갖는 것이 그죠? 법조인의 그 도리고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어렵다 이거죠? 쉽지 않다. 예, 그 다음에 You cannot help인데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resist ing having a subjective view 주관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지기가 쉽다.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ving. 자, can에 관련되어 있는 거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cannot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 원형, 동명사 이거 잘 구분하시고 의미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꼭 거기에 해야만 하겠다.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반면에 can't to, can't too much, can't to excess, can't in excess, can't enough.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한 가지 can't A without B, 부정어 A, 버추어 동사 A 하기만 하면 반드시 B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말은 딱 넣어놓은 이성판단의 형용사, 감성판단의 형용사, 주요 명제, 권추동결의 동사, 끝. 이게 조동사야. 시험에 나오면 여기 밖에 없어. 쫄지마. 조동사 나오면 will, shall, can, may, must 해석할 수 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원칙, 끝. 그래서 거기는 마찬가지로 having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0쪽으로 가보세요. 80쪽. 자, 20번 문제. 다이얼로그 형태 같은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Where do you think they are? 당신은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Where do you think they are? 이거 하나만 설명합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절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끝날 때쯤 되면요. 용은 못 돼도 뱀은 될 수 있어. 그게 원 단계. 한 번 더 봐. 그러면 이제 용 되려고 막 하는 거지. 그때 용 죽겠지 그러고 있죠. 죽겠다고 죽으면 안 되고 한 번 날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 그래서 용 돼야죠. 날라가야죠. 자, 그래서 거기 When do you think they are? 봅시다. Where. When이 아니라 Where do you think they are? 자, 이때 내가 여기 think란 동사를 know 동사로 바꿔볼게요. Do you know? Do you know where they are? Where they are? 있어 틀려. 봐봐. 위에 거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달라. 노란 동사를 쓸 때는 where가 의문 부사지. 이리 들어가. 그런데 이게 think란 동사를 쓰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 이 차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렇게 어쨌든 의문사 주어 동사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 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 하고, 명사절 속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사고 동사죠. 인지 동사 말고 사고동사,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또는 종종은 say, 이런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의문사가 문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됐죠? 기억하세요. 얘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들은요, 1번, can have PP, 2번, must have PEP, 3번 need have PEP, 4번 should have PEP. 여러가 조동사 have PEP가 과거의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 쓸 수 있는 거 2, 4번밖에 없어. 2번 넣고 해석해 볼게. 그들이 밖으로 나갔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번 넣고 해석해 볼게. 그들이 밖으로 나갔어야만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밖으로 틀림없이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2번이 정답이야.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으면 된다. 20번에 2번 정답.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봅니다. 81페이지에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지문 1을 제대로 했어야만 했다. must have PP가 아니라 should have PP를 써야 되겠죠. 내가 도와주었더라면 그는 성공했을 것이다. 자, 뭐뭐 했을 것이다. 너의 도움만 있었다면 성공했었을 텐데, 이거는 가정법으로서 would have succeeded를 써야 됩니다. 아직 가정법 안 했죠? 그런 요점을 놓쳤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나 might have pp 써야지 should 쓰면 안 되죠. 4번 보세요. insisted 주요 명제 권추 동결. 그는 주장했다. 그가 그녀를 만나야만 한다고, 앞으로 만나야만 한다고가 아니라 만났었다라고, 만났음에 틀림없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자, 그는 주장했다. 그가 전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 4번에 insist.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야. 주요 명제 권추 동결의 동사는 주어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미래 지향성과 당위성을 가질 때 should 원형이지, 이렇게 시제 법칙에 따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주장한 거야. 뭘 주장했어? 그 남자가 전에 만나본 적이 있대, 그녀를. 자, 이거는 과거 완료죠. 주장한 게 뭐야? 일단 만나야지 이걸 주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원인을 제공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얘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슈드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직설법으로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이 정답.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82쪽 봐봐요. 그 정직한 소년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몸에 지나치지 않다 뭐라고 했어? Can't too much? Can't enough? 자, 거기에 맞는 거 찾아봐봐. Can't가 들어가야 돼, 일단 can. 1번 답 될 수 있고, 1번 답이네, 그죠? 우리는 그 정직한 소년을 아무리 지나치게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It is impossible overphrase라고 해야 돼. 그래서 It is impossible for us to overphrase. Impossible 한 게 overphrase로 들어가야 돼. 지나치게 칭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정직한 소년을. 그러니까 아무리 칭찬해봤자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4번은 over를 phrase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동사 83쪽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조동사 그러면 will, shall, can, may 쭉 정리해서 여러분이 쫙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할 수,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조동사 나란히 못 써. 부정부사 어디다 쓰는지 잘 봐. 특히 ought not 야. ought to not이 아니야. ought not 동사원형.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tter not 동사원형. 그죠?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의 용법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have to는 must인데, don't have to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요 명제 동사 대절 속의 should 원형, 이성 판단,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should 원형, 이게 다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조동사 생각보다 쉽죠? 자, 네 번째 파트. 준동사는 영어의 꽃이다. 따라해보세요. 준동사는 영어의 꽃이다. 준동사 뭐 있어?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세 가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챕터 4에서 싱그러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